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하강한 것부터 오토톤까지의 설정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도토리에 보시면 지금 36마리라는 걸알수 있는데, 저는 보통 40마리에서 하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제로 세븐을 할 제주도에 제로 세븐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16,000피트로 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16,000피트 정하셔서, 저번에 그 5부에서 그 4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맨 위에 평면에서 마우스로 눌러주시면 하강을 시작합니다. 고도가 내려가면서, 아니 속도가 내려가면서 고도도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고도가 내려가면 이제 오토브레이크를, 저는 2단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FL 사인은 ON 확인해 주시고요. 속도가 너무 낮은 것 같으니까 속도를 조금, 속도는 어떻게 바꾸시냐면 레벨 체인지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속도 다이얼 평면에 누르시면 바로 뜨게 되는데, 저는 레벨 체인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플 스위치 버튼 있죠? 저는 속도를 좀 올려줄게요. 100, 290 정도. 그러면 제주도 이제 7번까지로 가기 위한 스타 절차를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FNC를 누르셔서 DPARR 눌러주시면 RKPC Arrival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주로와 스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7번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ILS-Z 줄로요. ILS 줄로 07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가는 픽스, 첫 번째 픽스가 이렇게 보시면 도토리인 걸알수 있죠. 도토르 투 파파, 도토르 픽스를 탄 스타 저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EXEC 버튼이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 눌러주시고, 레거스 REGS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픽스가, 스타 절차에 맞는 픽스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2만 피트를 지금 지나고 있네요. 이번 강좌 영상은 자동차 능력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5부에서랑 다르게 수동 착륙이 아닌 자동 착륙으로 착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토리까지 16,000피트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19,000피트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이제 레벨 체인지를 눌렀는데 V 대비 컸다, 이 V 대비 커진 거는 정상이니까 상관 안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은 이제 트랜지션 알티튜드가 14,000이죠. 그래서 트랜지션 알티튜드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FMC COM맵 버튼을 눌러주셔서 DES Forecast 눌러주신 후에 14,140을 입력해 주셔서 첫 번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LEGS로 돌아가서 두겠습니다. 트랜지션 고도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18,000, 한국 같은 경우는 14,000이기 때문에 FMC에서 항상 제주도로는 한국이죠.
그래서 14,000피트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16,000피트에 도달해서 FLCH, 레벨 체인지 버튼이 꺼졌죠. 그래서 다시 FLC 보시면 다음 픽셀 추자까지 10,000피트로 하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0피트를 입력해 주신 후에 레벨 체인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 픽스 PC726까지 9,000피트입니다. 9,000피트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설정한 고도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10,000피트에서 9,000피트를 바꿔도 FLCH가 바뀌지 않, 그 다시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강도 중에 고도를 더 내린다면 FLCH는 눌러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벨에서 오히려 레벨 CH 누르시면 어차피 브리켓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16,000피트에서 세팅해놓고 16,000피트에 도달했으니까 FLCH가 꺼졌죠. 저기 이렇게 도달한 지점을 찍는다면 곧 하강할 때 고도를 세팅하고 FLCH를 눌러야 되지만 하강 도중에 고도를 더 내린다면 FLCH가 꺼지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눌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14,000피트가 이제 거의 다 내렸죠. 아까 제가 한국에서는 트랜지션 고도가 전환 고도라고, 전위 고도라고 하죠. 14,000피트가 넘으면 여기 STD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지금 노란색 불이 또 들어와요. ST 누르라고. 그래서 이게 STD를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STD 버튼 있죠. 눌러주신 후에 나는 이제 실직 이상 액티브 스카이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면 B키, 키보드의 영어 B키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이게 1023 SP에게 아니라 실제 기상을 바뀌게 됩니다. 저는 지금 실제 기상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고요. 키보드의 B키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액티브 스카이에 등록된 QNH 기압이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0,000피트 예산은 250노트 이하를 준수하여 주셔야 합니다. 17,000피트니까 한번 좀 줄여볼까요? 이제 250노트로 줄이겠습니다.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좀 다이렉트를 한번 써볼건데요. 한번 PC623까지 다이렉트를 해보겠습니다. PC623을 FMC에서 넥스트 페이지나 PREV 프리 이거 페이지를 누르셔서 PC 제가 아까 찾으려는 픽스가 623이죠. PC 623을 찾으셔서 왼쪽 버튼 눌러주신 후에 바로 다이렉트로 갈 경우에는 PC 지금 지나고 있는 PC 726을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나 PC 726 다음에 PC 726 다음에 PC 623을 다이렉트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PC 726 다음에 누르시면 되고, 저는 지금 PC 623으로 바로 다이렉트를 하고 싶기 때문에 양면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을 이 내비게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PC 623 다음에 유민으로 다이렉트를 하고 싶습니다. 유민을 찾아주신 후에 PREV 페이지 돌아주셔서 PC 623 다음, PC 624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비게이션에 나온 것 같이 PC 623 다음에 유민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FMC에서 필수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 칸으로 가끔씩 뜹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 픽스 콘데라고 나오죠. 이 왼쪽 버튼을 눌러서 그냥 올려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EXEC 눌러주시고요. PC 유의삼 다음에 유민, 유인까지 4000비트로 항을 하여야 합니다. 근데 간격이 지금 6마일 정도 되는데 6마일 동안 4000비트를 내려가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7000비트로 PC까지 유의삼까지 7000비트로 항하겠다라고 지시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여기서 그냥 7000을 입력하신 후에 PC 유의사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7000이 세팅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저는 7000비트까지 하강을 하겠습니다. 자, 고도를 찍었으니까 FLC에 제가 자동 꺼졌죠. 설정 고도. 그래서 저는 7000비트 세팅한 후에 다시 FLC에 7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240노트까지 하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FMC 보시면 220까지 하강을 하라고 하죠. 그럼 저도 그냥 FMC에 따라서 220노트까지 하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공항에 원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레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픽스를 누르셔서 IKPC를 입력하신 후에 도착 공항 입력하신 후에 저는 5마일 간격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슬래시 5, 슬래시 10, 슬래시 15를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이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LGS로 돌아와서 표시를 하게 해주시고요. PC 유의삼 다음에 210노트까지 하강을 하라고 하네요. 이맵줌 확대 기능은 여기 TFC 버튼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다이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줌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FMC 보시면 1마일 안에 콘데에서 FF07까지 가는 픽스를 보시면 1마일 내에 지금 40노트를 줄여야 돼요, 속도를. 그래서 저는 콘데에서 180노트까지를 세팅할 겁니다. 180노트에 2900비트라고 말이죠. 설정하는 법은 굳이 설정 안 하셔도 되는데 설정하는 법은 180을 눌러주신 후에 2900을 눌러주시면 설정이 들어갑니다. ESC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륙 속도를 적용해볼게요. 이게 ITE 왼쪽 버튼을 보시면 INIT REF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지금 속도는 30에 3, 플랫 30을 사용하고 154로 나오는데 나는 다른 속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플랫 25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30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30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고 싶기 때문에 30 넣어주시고 슬래시 입력하시고 생속도 154로 나와 있는데 30에 154. 근데 저는 속도를 150노트로 하고 싶기 때문에 150노트에서 여기 지금 비어있는 곳 플랩 스피드 오른쪽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세 번째 위 아래에서 세 번째 버튼을 눌러주시면 들어가거든요. 아 나는 그냥 여기 FMC에 나온 속도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 원하는
그 플랩과 속도를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다시 여기다 넣어주시면 입력이 됩니다. 아, 난 25으로 사용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5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넣어주시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30에 150 노트로 착륙을 원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랜딩 기어 위에 보시면 플랩당 속도가 나와있는데요. 플랩 1은 280노트 이하, 플랩 5는 260노트 이하, 10노트는 아 10, 플랩 10은 240노트 이하, 20은 230노트 이하, 25는 205노트 이하, 30은 180노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20노트이기 때문에 저는 플랩 1을 설정할 수 있는 고도가 충족되기 때문에 플랩을 1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플랩을 왼쪽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주시면 플랩 1이 설정이 됩니다. 플랩을 너무 빨리 내리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상황을 보셔서 이쯤에서 플랩 1을 켜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C 623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죠? 유민 4000비트까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000비트 해주시고 FLCH 눌러주시면 항항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민까지는 210노트를 설정하라고 하네요. 210노트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빈까지 4000비트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앞에 제주도 섬이 보이네요. 오토 착륙이 끝난 후에는 오토파일럿을 꺼줘야 되기 때문에 설정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 착륙을 마치고 땅에 닿으면 바로 땅에 닿자마자 여기 ATARM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속도 바로 왼쪽에 있죠. ATARM 버튼을 꺼주시고 P3T 같은 경우는 F2번으로 리버스를 가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속도가 멈춰지면 F1을 눌러서 그 스로틀을 아이들 상태를 정렬을 해주시고요. 슬래시로 스피드 브레이크를 올리신 후에 F5로 플랩을 완전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긴 바, 이게 디센게이지, 이 하얀색 바를 내렸다가 한번 그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셨다가 왼쪽 마우스를 한번 더 클릭하셔서 올려주시면 오토파일럿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제 게이트까지 택싱하시면 됩니다.
저기 희미하게 제주도가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6인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콘대까지 2,900비트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대는 180노트로 가격까지 설정해 놓았죠. 180노트까지 줄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플랩을 하나 더 풀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체인지 눌러주시고요. 네, 콘대까지 정도 오시면 여기 LOC 속도 아니 고도 오른쪽에 보시면 LOC를 눌러서 로컬라이저가 잡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헤딩 0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124로 헤딩이 124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오토파일럿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죠. 지금 헤딩이 바뀌었죠? 106으로 이쯤에서 그러면 APP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툴랩을 한번 열어줄게요. 자, 알트홀드가 지금 꺼졌죠? 홀드.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그 가운데 오른쪽 다이아몬드가 가운데를 유지하면서 고도가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컬라이저 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프트 슬래시 또는 이게 ARM을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왼쪽 마우스를 눌러주셔도 되고 시프트 슬래시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알트홀드가 꺼진 것뿐만 아니라 여기 LNAP, VNAP, 레벨 체인지가 모두 다 꺼져야 로컬라이저가 다 잡힌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어 다운 할줄 알아서 앞에 보이기 때문에 기어 다운을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 닿자마자 ATARM OFF 해주시고 FE로 리버스를 가동해주시면 됩니다. 스로틀의 리버스. 네, 속도 150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플랩 20. 25까지 내려주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다이아몬드랑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지금 가운데를 유지하면서 오토 잠금을 하도록 하는 중입니다.
지금 너 오토랜드라고 했는데 뭐 지금 내려가는 걸로 들어봐. 오토착륙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된걸 해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고 아 이제 완전한 오토착륙이 상태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세 개를 다 켜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 보여드릴게요. 일단 받자마자 ATAR의 모터 스로틀 암을 끄시고 F1을 누르시는 겁니다. 다행히 1부 지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ATAR을 꺼주시고 AV1에서 스로틀을 가동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 스피드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그러면 F1을 눌러서 오토 스로틀 아니 그 스로틀 있는 아이돌 해주시고 슬래시로 올려주신 후에 물론 마우스로 가능합니다. F5를 눌러서 플랩을 위로 쭉 올려줍니다. 그다음에 오토 이렇게 긴 바를 이용해서 하나 내려주시고 한번더 올려주신 후에 FD를 꺼주시면 됩니다. 양쪽에 있는 FD. 그다음에 자시와 원하는 게이트로 또는 이게 택시계로 이렇게 빠져나가신 후에 저희 홀 저기 홀 홀제품 밑에서 조금만 멈춰줄게요. 자, 이쯤에서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U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U 아까 그 꺼놨던 그 택시할 그 처음에 공항에 택시할 때 풀었던 APU 분리대를 다시 켜주시고 이 APU 스타트 스위치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해주신 후에 다시 게이트까지 태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커션이라는 건 그냥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럼 자동 꺼집니다. 저희 선에 잘 맞춰서 잘 게이트 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바뀐 게그 펌프를 점을 눌러줘서 바퀴 게이트 걸어주시고 APU 켜지죠? 그럼 APU 가동 시켜주신 다음에 엔진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깸을 꺼도 무관하고 아니면 이전 영상에서 이 시동 끄는 영상도 다 있으니까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